나는 떡 다 먹었지? 과일 먹었지? 그 맛없이 큰 게 제일 맛없는 거 골라가지고. 아니 언니가 자기 이모가 보내줬다고 주문했던 거를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 어머 나 두 개나 먹었다. 언니는 이사람이 맛있는 것만 자꾸 그래, 아까 처음 깨난 걸 잡는 거야. 처음에 먹었지. 처음에 먹었지. 그게 욕심부리지 말고 제발 그래. 아이고, 나는 큰 게 내 앞에 있더라. 저거 다 골라가고. 내가 큰 거 먹고 싶어. 여기에다가 불을 떼면 저 등지고 전기적은 어떻게 됐는데? 다 빼본 게 있어. 저걸 저 위로 빼겠지. 빼게끔 그냥 봐봐라. 그래, 대단해. 그래, 저기 있으면 다 터져버려서 전기 여기 다 불났겠지. 저 위로 빼게끔 그치? 마카가. 그래, 이게 거스름도 너무 많은데 라니 이걸 했다 이거 여봐. 그지? 그래. 이걸 오늘이나 어저께 한 거잖아. 그래. 자, 발랐네, 그치? 며칠 한 번씩. 그래. 저 삼촌 이래도 고고네. 진짜가? 응. 화났다, 야. 깨우지 말라고 하잖아. 조용히 해라, 좀. 얘기를 해야지. 조용히 해라, 우리. 아니, 아무리 피곤하면은. 깨맸다고 하면 얻어 터지려고 그러네. 조용히 해라. 아무리 앉아, 그제, 졸리면은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냐, 잔데. 나는 조용히 떠들어라. 와 세상에 진짜 잠이 없구나. 저선 부럽다 진짜. 나도 밤에 잠 안 자게. 나 잠 잘 자서 부럽다. 나도 니도 잠 안 자 잘 안 자나. 어 나 어디 감 잠 안 와. 우리 젊었을 때 우리도 잘 잤다 이거. 난 언니 젊었을 때도 남의 집 가면 잠 안 왔어. 언니는 집 가서 잠이 안 오고. 난 잠 못 잔 지 몇 년 됐다. 아 난 원래부터 예민해가 잠이 안 왔어. 언니는 그 갱년기 때문에 그럴 거야? 갱년기는 아니다 또. 참, 잠 안 오고 그런 게 갱년기. 갱년기라. 갱년기라더라. 갱년기. 그래. 그게 약 사 먹으라. 오래됐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다니까. 뭐. 하나도 지 먹고 잠이 안 오고 하나도 지 먹고. 요즘 언니 40대부터 그런다며 온다며. 그게. 나이가 없단다. 어 나이 없다더라. 어 나이 없대. 옛날에 남자들 안 하는데 요즘 남자도 많이 온다대 그게. 남자들도 갱년기 온단다. 어 많이 온대. 그래 40대 그거 서이 죽이고 그러는 그 사람도 우울 정도 있고 뭐 그렇더라. 그러게. 아 이번에 그 남자 자기 아파트 불난가. 아니 아 서이 죽이 저기 씻고 서이 죽이 지도 자살했는 우리 남자 어저껜가 그랬다네. 언니 아닐게. 그 아파트에 불나갖고 왜 큰 작은 딸하고 막내 모시마 부부 죽은 그거 안 나오대? 그거는 그 앞이고. 그래 그거, 그 앞인데. 그거는 이 사고가 며칠 안 된 집아이다. 근데 그게 왜? 그건 사고가 해주면 그건 그 이사했는데 그 이사했는데 뭐 누가 일부러 그런 게 이사했는데 그거 뭐 잘못돼서 죽은 그 불난는 같던 거. 아니야 요즘 뭐 사고가 그런 사고가 뭐가 잘못돼? 이사한 지 이틀 됐는데 새 집이었어? 아파트 이사를 온 지 이틀 됐는데 그 무슨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 나간 큰 딸은 나간 사이 나가가 큰 딸은 뭐 영화 학원 갔다네. 그래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또 동생하고 서이 죽었다. 서이 불이 있잖아. 베란다 그 가스레인지 뭐 어디 그 저것은 납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전화온 것 같는데. 병아 아 병아 문자 왔다. 뭐라고 왔나 보지. 흥 그리 났어? 아니다. 야 부른다 이랬었다. 있잖아 와 이래서 나도 가서 설치 안 했는데 그게 뭐 잡혀가지고 뭐가 쓰기나 뭐 아니면 이사 오면서 지네들이 안다고 그것을 설치했는지도 모른다. 그 잘못 그래서 뭐 잘못되는 거라. 아 그런지도 모른다냐. 신고를 해야 되잖아. 야 부른다 이래가 왔다. 맞지 빨리 와라 해놔. 빨리 퇴근하고 빨리 와 그래. 이러다 맨 오른쪽 눕고. 아 언니? 경옥이. 경옥이 모르나? 알겠네. 옆으로 해도 있으니까 아니야. 아, 니는 이제 일하러 간다 생각하고. 어, 그래. 신입생이다. 아유 좋다 여기. 차가 있으면 날라가지. 우리 신랑 차 타고 둘이 오락해. 가 물론 샤워하고 나가고. 저거 둘이 하고 헤헤 우리가 나가야 돼. 야 대단하다. 내가 경옥이다 했더만은 일하는 날 아냐 이래. 경옥이 대표겠다. 경옥이 대표겠다.
진짜 얘 병아 이거 좋아한다. 이제 본전을 빼락하지 왔다 가면. 어? 왔다 가면 본전을 빼락하지. 어. 난 다리에 땀이 땀이 안 나지. 니는 어떤 마야 나네. 그렇네. 어 참말로 뚱뚱해. 중요한 애 오늘 먹을 많이 나. 체를 뚱뚱해하고 살을 뚱뚱해. 안 들은 이유들이 있었구만. 통 빈다. 아 맞네. 아, 내가 제일 좋은 놈이래. 그래. 아까 마지막 들어서 다 탈출한 이유가 있었어.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는데. 언니야, 여기 좀 일나라. 아유, 좀 여기 있어 편하게 있어야지. 잘 입는데. 이쁘게 났더라. 내가 셀카 찍었다. 어, 잘 났대. 어. 이쁘게 났더라. 어? 뭐냐? 옷집. 한복 얼마 주고 있는데? 이거 55만 원. 싸게 주겠는데 오늘 100만 원짜리나 언니네 거 언니 거 더 이쁘노? 진짜가? 언니는 또 요 치마 이 주름이 있더만 이쁘더만. 어. 참 좋더만. 그래. 오늘 씨 사준이 알고진데 대고 그래도 저 딸 있잖아 결혼할 때 또 그걸 데리고 갔는 게라 내가 아이씨 비싸니까 비싸고. 아는 게 없어. 아씨 한복도 씨 무슨 자연 염색이라 걔가. 우리 며느리 거는. 우리 며느리 거는 70만 원 주고. 우리 딸이랑 사이랑은 120씩, 240인데. 우리는 아들은 안 했다, 한복. 사이가 안 하락하는데, 저 엄마가 자꾸 하락하는 기라. 어. 그래갖고, 120인데 100만 원을 깎아주고, 우리는 100만 원 주라고 한 걸, 우리 사이가 무슨 한복이 그리 비싸게 하냐고, 그래, 80만 원 주고. 이거 100만 원 줬나? 그래, 그래, 80만 원 주고 깎았다, 이거 아니야. 니 네 한복 이쁘지도 않더만. 그래, 그래, 자연 염색이라고, 구김도 얼마나 잘 까는지. 아, 씨, 이제 안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 딸한테 씨 다른 데 가면 더 모아오고 100만 원짜리 진짜 고급스럽고 이쁜데 그리고 사준이는 화장도 안 할 수도 없고 그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람 같이 맞출 필요가 없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두 집 다 처음이고 사준이 꼭 계란 한복을 그 교회 다 아니 절에 다니면서 몇 개나 있어갖고 거기서 다 맞춰 입은 거 이쁘더라고 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안 돼 있냐고 자기대로 맞췄고 막 안 돼 있냐고 물어보는 게라 그래서 우리 안 돼 없다고 했더니 같이 맞추다는 게라 이참에 나도 백조 할까? 키키 고스톱이나 치으로 그러자. 오케바리 해. 아니, 그래야 돼. 그자 어. 오케바리. 그래. 우리 싱가포르 가고 하트 쳐갖고 얼마나 웃겼는지. 그까지 가서 오늘 하트 치고 놀아. 어떤 언니가 갖고 왔더라고. 그래, 12명 갔는데, 한 방에 한 병씩 붙어라 해갖고. 여기 밤에는 뭐 할 끼고 보자. 어, 그래가 언니들하고 붙었는데, 어떤 언니가 딸이 시집을 잘 가갖고 해외여행 많이 갔는데, 이렇게 재밌는 게 처음 봤대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 다음에 여자들끼리 가야 재밌지. 그 언니는 아저씨가 일찍 돌아가셨는 게라. 그래갖고 딸이 너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대. 그래갖고 해외여행을 너무 자주 데리고 간대. 사이랑 딸이. 근데 일이 재밌는 거 처음 봤다면서 그 언니가 그래가. 그렇지. 자기도 아들러들 가야 재밌지. 아 그런데 또 우리가 하도 치면서 엄청 웃겼어. 여섯 명은 밑에서 술 먹고 여섯 명은 술을 언니들이 많이 못 먹어. 근데 이제 기본으로 그쪽 술 먹어본다고 사갖고 와가지고 먹고 한쪽 한 팀에 하나씩은 또 붙어갖고 침대에 근데 여행은 이제 친구들하고 가야 재밌지. 어. 가서 가고 가면 재미없어. 어.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남자들하고 같이 부부끼리 가면 맨날 술 먹어갖고 너희 스트레스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가 그래가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게라 하도 치면서 있잖아. 야도 요새 나한테 손님이 없다고 있지. 그래 전화가 잘린다 카더라니까 지금 명절 때까지만 다니고 오냐 보너스 타고 그만 돌아해라. 아 진짜? 어 보너스 준다더라 거기다 떡값 받고 그만 돌아 그래 알겠지? 진짜 그만 아 떡값 준다더라 떡값 줄 때까지 고깃집이라고 고기 고깃. 주지 그래 응 먹으라고 명절도 주라고 이만큼 주고 그 떡값 주고 그런다더라 구정 때까지 술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맛있는 거 사주고 그만 돌아해라 그러라케라 이 옷이 이 아저씨가 이거 이 하던 사람이 이거 인수받았다. 아, 옷 하는 사람이? 이 감았고 이게 옛날에 그 옷이란다. 아. 낮에 손님 없으면 혹시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 그래. 지는 언냐 가면은 그 화분 있지? 화분 지가 다 살리고 지가 꽃 잘 키운다고 그 사장이 그거 담당하라고 화분 있지? 그거 꽃도 살려놓고
그 입구에 큰 거 그런 거 몇 개 있거든. 그거 지가 뭐 살기 뭐 있노 보냐 물만 주고. 뭐. 지가 그래갖고 그 꽃집에 가가지고 막 그걸 뭐 배달해 주라 하고 뭐 지가 또 이걸 사고 그러는 게 네가 뭐한테 그걸 그러나 그랬더만아. 아 내가 그거 물 주고 내가 그거 키운다 아이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시키겠지. 손이 없으니까. 몰라 그래 지가 그것도 하고 그러네. 가면 성격 좋고 어디든지 가서 일 잘할게다. 저건 잘할게다 아무래도. 일도 잘하지. 그래. 이게 딸하고 바꿔줘야 되냐, 그제? 딸이 조금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제? 그럼 어디 가서 잘 적응을 잘할겠네. 딸은 아빠 성격이고 아들은 지 성격하고 똑같대. 저 아들내미도 제대할 때 안 됐나? 어이구 작년에가 됐다. 아.